알겠다. 너트 수신 준비하고 대응해. 알겠습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이동 경로를 수정합니다. 해군 정보부 스워드 기지가 코버넌트 초기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민감한 시설이므로 궤도 포격은 현재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적 경력 관련 데이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방어 부대로는 열세입니다. 해군 정보부에서 노블팀이 전투에 개입해서 소드 기지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전달됐습니다. 잘 들어. 당분간 저 초기함을 상대한다. 적 보병대에만 집중하도록 하지. 아군을 지원해주자. 캣 식스, 여기서 내려. 저주와 에미는 그 다음. 준비해. 가자, 식스. 소드기지의 적들을 물리치도록 적의 정체를 확인해봐. 난 살아서 뭡니까? 마르타! 저게 적입니다! 범하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 이제 안전하다.
얼마든지. 어? 내가 쏘겠어. 어서 가자. 물론이죠. 마음껏 하십시오. 뭡니까? 이후 파라고트 조든지 통신장치가 있습니다. 그걸로 다시 사령부에 연락하시죠. 항공기지에 있는 대공포로 공중의 적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대공포는 서쪽, 통신장치는 동쪽이야. 어서 가자고. 그래, 포가 있는 곳으로 가자. 전원을 탐지했어. 대공포가 근처에 있다. 저기 포가 있다. 어딘데 적을 가동시킬 재설정 패널이 있을 거야.
감지장치 발전기가 작동해야 할 텐데. 날아가겠습니다. 발전기를 찾아봤어, 엑스. 알겠습니다, 대장. 섹스 가자. 잘했습니다, 스파르타.
바라거트 초기함이 접근 중이니 조심하라. 캣, 식스, 버스 돌아와라. 이제서 합류하겠다.
보안 사무실을 통과해야 해. 궤도 지원은 매번 한 방으로 적을 해칠 수 있는 플랫폼이 네 개나 있잖아.
반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궤도 지원으로 준비 완료됐습니다. 주는군.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잘 해냈군. 임무일 뿐. 5, 6, 연구동으로 내려가. 헬시 박사가 보고를 요청했다. 본부에서 박사의 지시를 따르라는 명령이 왔어. 헬시? 헬시 박사라고 하셨습니까? 맞아. 알겠습니다. 본부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반평생을 그랬는데 뭘. 좀 도와줘야겠네, 중령. 가 알만한 것들은 보고할 필요 없어. 교전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말해줬으면 좋겠군. 오랜만이야, 조지. 네. 전투복에다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냥 손을 좀 봤습니다. 그렇군. 비시그라드 중계국의 데이터 센터는 우주 고고학자인 라슬러 히오르바드 교수의 거처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알아낸 게 있나? 60대 중반의 남성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커버넌트의 에너지검에 폭발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엘리트. 저희도 놈들과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의 딸을 찾은 직후에요. 그곳에 숨어 그런 것 됐고. 엘리트 얘기나 더 해봐. 질러 세 놈이었고 한 놈은 처치했습니다. 생긴 걸로는 지휘관 같습니다. 질러? 확실한가? 전투복의 형태가 일치합니다. 보호막도 그렇습니다. 추격하지 말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중계국을 복구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임무? 중령, 자네는 스파르탄인가 꼭두각신가? 예? 해군 정보부는 코버넌트가 종교적 유물을 찾으려고 엘리트팀을 파견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생존자의 진술로 볼 때 질럿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 분명해. 놈들이 중계국을 습격한 건 그곳에 저장된 해군 정보부의 발굴 자료를 탈취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놈들을 그냥 보내줬다고? 데이터 회수를 하달받은 적은 없습니다. 미리 알았다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고 전파 같은 거요. 쇼르바드 교수의 마지막 기록에는 현관 열쇠를 찾았다라는 기록이 있어. 열쇠 같은 단어는 교수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야. 자네 부하가 빼돌린 모듈에 데이터가 들어있었으면 좋겠군. 캣? 자네가 그 내용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이미 경고를 전달받았지. 미승인된 접근은 모두 내게 보고되거든. 그 데이터는 1급 비밀에 해당돼. 내 연구에 간섭하면 영창도 갈 수 있어. 박사님도 같이 가실 건가요? 뭐라고? 우린 지금 월동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민간인이 스파르탄 부대의 임무를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잘 아실 텐데요.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중령? 그냥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가자, 노블템. 그럼. 그래, 가봐, 조지.